미국 정부는 매년 5월의 세 번째 토요일을 미군의 날로 정했으며 이날을 병축일로 정하고 미군이 생활하고 있는 기지나 병영, 주둔지 등 국방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내빈에게 공개 전시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조한 미제 7사단에서는 동두천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각종 무기를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베풀어 한미 두 나라의 우위를 더욱 굳게 했습니다. 더욱이 사단장 크레이 소장의 주선으로 건립된 양주군 도서관이 5월 5일에 준공되어 미군의 날을 계기로 낙성식을 가졌는데 한번 미 7사단에서는 5톤 반의 양소와 서가를 기증해서 이고장 주민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꼬마 야구 시합도 베풀었으며 특히 제기차기 시합은 미군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이날의 행사 중 2차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크레이 사단장은 손수 경로회를 베풀어 60세 이상의 노인 200여 명을 모셨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5월 8일 경희대학교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피얼리키 디킨슨 대학 총장 피터 산마르티노 박사 부처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해서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우위를 더욱 두텁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내한한 산마르티노 박사는 조영식 경희대학교 총장과 만나서 교수, 학생, 연구자료 등의 교환에 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